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차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했는데 홍콩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? 그것도 영향 주긴 했는데요.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. 그럼 뭐가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라면 어제 우리나라 언론도 막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지만 홍콩 이슈가 만약에 문제였다라면 그것 때문에 상승했다라면 그것 때문에 빠졌어야죠. 근데 안 빠졌잖아요. 그죠? 빠질 때 이제 중국 때문에 빠지고 올라갈 때는 홍콩 때문에 어차피 홍콩도 중국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보면 이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. 상승 출발한 이후에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특히 2시 정도에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좀 더 확대하는 그 다음에 이때쯤 장박방을 앞두고 브렉시트 이슈 이제 연기된 거 조기 총선 거부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인 거. 자, 그러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을 했습니다. 왜 상승했을까? 이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홍콩 이슈도 그건 막판이니까 좀 더 그것도 있었지만요. 어제 아침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양반이 지난주에 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. 비둘기적인 사람인데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제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월 달에 금리 50bp 인하를 논의를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50bp? 25bp가 아니고? 바뀐 거죠. 금리 동결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은 뭐였냐면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 저거였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.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. 그때 뭐 여러 가지 서로 막 추가 관세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뀌었습니다. 그다음에 그 전에 로젠그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미국장 끝나고 나서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양반도 미중 간의 불확실성에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연준의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. 더 나아가서 홍콩 이슈가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게 눈에 보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정부 측에서 보여줬죠.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, 그러니까 홍콩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들은 뭐냐면 만약에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래버리면 이제 시장이 좀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난리가 좀 나거든요. 근데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점을 부각됐다는 점 때문에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죠.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홍콩 문제를 내정 간섭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역 분쟁, 무역 정책에 관련돼서 또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완화된 거. 그것 때문에 보시면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, 보통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튀잖아요. 그렇게 되면. 그 다음에 애플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강세를 보였고 웬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과 무역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웬 리조트 같은 경우는 홍콩이 그 여전히 이제 문제가 좀 심했었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홍콩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마카오로 가면서 마카오 쪽에 그 카지노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웬 리조트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. 마이크론은 그 미주호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대로 그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 가지고 공급망 쪽이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. 그다음에 웰버러스 미 상무장관이 그 하웨이 관련돼 가지고 90일간 유예 기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취소됐냐 마냐 이거 갖고도 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. 최근 들어서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는 여전히 유예하다.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, 그러니까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, 브로드컴, 뭐 커버, 뭐 스카이워크, 자일링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 거죠. 오케이. 뭐 종목 동향은 좀 퍼르니까 올라간 걸 알겠고 베이지북은 어떻게 나왔어요? 베이지북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전날 ISM 제조업 지수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그렇죠.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부각을 시켰는데
베이지북 자체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 확장세는 이어질 것이다. 그렇지만 제조업단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온건한 통화정책에 관련된 기대를 높이는 발표를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최근 들어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연준위원들의 온건한 통화정책,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도 격화된 모습을 좀 보이기보다는 좀 온건한. 그 다음에 중국 항공에서 또 보잉 거 비행기 6대 그 주문 넣었거든요.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온건해졌고,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베이지북을 비롯해서 연준위원들 발언 자체도 살펴보면 결국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, 더 나아가서 이제 홍콩과 영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약화된 점,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베이지북 내용만 보면은 이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100% 장담하기 좀 어렵지 않나? 근데 이제 끝나네.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표명했다고 보시면 돼요. 거기다가 뭐냐면 제조업 경기 자체의 부진. 이게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거하고의 상관관계가 70%대예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 5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그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. 그 안에 보면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이거는 향후에도 더 나빠질 거라는 점을 부각시켰죠. 그게 우리나라 수출 둔화 이슈거든요. 거기다가 고용지수 또한 급격하게 하향 조정했어요.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자체도 제조업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간밤에 브렉시트. 브렉시트는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무조건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3개월 연기. 3개월 연기. 예, 3개월 연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그 노동당하고 보수당 일부 측에서 이거를 연기를 하려고 이게 그 존슨이 그 의회 기간 자체를 줄여버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좀 논란이 좀 일어나니까 그 노동당하고 보수당 일부에서는 이거를 3개월 연장을 해버렸고. 그럼 확정된 거예요? 예, 확정됐어요. 그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요. 물론 이제 상원이라든가 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거의 따라가니까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나온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3개월 연장을 해버리면 존슨은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럼 조기 총선 하겠다. 내가 저기 그 보리스 존슨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10월 말까지 가지 못한다에 내가 그 100원 걸은 게 있어요. 아, 그 실패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조기 총선 그것도 그 하원에서 거부. 그러니까 아니, 그러니까 조기 총선 없이 그냥 그대로 아니, 가는 걸로. 의회 해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의회 해산을 보리스 존슨이 할 수는 없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그냥 조기 총선은 없는 걸로. 아, 100원 잃었네. 브렉시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 이슈가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되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제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위원들의 온건한 통화정책이었다라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높진 않아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존 윌리엄스라든지 여러 위원들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. 첫 번째.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된 점. 두 번째.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가지고 홍콩뿐만 아니라 그 월버루스 상무장관이라든지 중국 항공의 그 보잉의 그 비행기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협상 일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 격화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온건한 흐름.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어저께 4%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.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아연, 뭐 비철금속 같은 것들 더 나아가서 그 중국 상품 선물시장 야간장을 보니까 철광석도 한 3% 정도 튀고 하는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어요. 그래서 외환시장도 보면 그 달러가 약세 보이고 엔화도 달러 대비 약세 보이고 그 다음에
그 신흥국 환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다들 강세 보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10시 한 15분 정도에 보면 위안화 자체가 그 역외 위안화가 지금 현재 0.5% 정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상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것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경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 NDF 달러원 환율을 보니까 뭐 1204원 정도 움직임을 본다고 쳤을 때 1200원 초반 정도까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빠진다고 보면 보통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빠지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잖아요. 들어오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던 외국인의 행보 자체가 조금은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지수 자체는 뭐 2000포인트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